세 번째 스타일 식스피스 보호 스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펫 스커트 or 벨 스커트라고도 부릅니다. 먼저 페이퍼를 길게, 랭스가 32이기 때문에 길게 준비한 다음에 폴드로 접어서 패턴을 뜨게 되겠습니다. 폴드 토시한 다음에 먼저 기준선 위에 허리 플레이스먼트를 잡고 허리에서 7인치인 부분에 힙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우리가 17인치 지점에 플레이스먼트를 하나 더 그려주겠습니다. 그리고 25 랭스는 32이기 때문에 15 32에 마크를 했습니다. 먼저 허리부터 선을 놓겠습니다. 허리 사이즈는 프론의 8피스, 백 8피스를 뜨기 때문에 프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허리 13인치 나누기 8 거기서 폴드로 뛰기 때문에 다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8분의 7인치가 되겠습니다. 8분의 7 사이즈를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8분의 1을 가서 포인트를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커브자로 부드럽게 허리선을 연결하겠습니다. 다음 힙 사이즈를 한번 계산해 보이겠습니다. 힙은 앞판인 18, 뒷판 18, 전체가 36, 그래서 18 나누기 8. 다시 폴드로 뛰기 때문에 나누기 2, 그래서 1 8분의 1이 되겠습니다. 1 8분의 1. 1 8분의 1을 놓고 포인트를 찍었습니다. 벨 스커트는 힙선에서 17인치 지점까지 곧바로 가기 때문에 17인치 지점에 1 8분의 1을 포인트를 찍겠습니다. 이 점까지는 커브자로 부드럽게 긋고 힙에서 17인치 지점은 일자로 긋습니다. 바로 오프닝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오프닝은 벨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로 오프닝에 크게 우리가 더 가감해도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32인치 바로 오프닝을 하신다면 32 나누기 8 거기서 다시 2 그래서 2인치를 하겠습니다. 먼저 이 32인치 랭스에서 반인치 앞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거기에 2인치를 마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17인치 지점부터 바롬을 플레어 모양으로 이러한 쉐입이 가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점점 벨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. 점점 커지는 형식으로 랭스 부분에서 여기를 부드럽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. 한 피스를 떠서 16피스를 사용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퍼 나치를
사이드에 주고 이 낫지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하는 낫지로 쓰면 되겠습니다. 중간 부분이 사이드가 길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다 낫지를 하나 더 주면 소잉하기가 아주 쉽겠습니다. 이렇게 먼저 낫지를 표시해 준 다음에 우리가 심을 주고 자르면 되겠습니다. 심은 허리에서 8분의 3, 사이드에서 반인치, 길이가 길 때는 바로 오프닝은 매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8분의 2를 심을 주겠습니다. 8분의 1 심. 컷을 한번 하겠습니다. 양쪽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낫지를 카피, 오바락에서 박을 낫지도 되면서 지퍼낫지 역할을 하겠습니다. 그랜나인은 폴드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피스, 셀프 16 피스. 올 사이즈. 스타일 넘버 사이즈. 이렇게 해서 벨 스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. 다음은 네 번째 스타일 10피스 고 스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